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바이어 레버쿠젠이 창단 120년 만에 분데스리가 첫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레버쿠젠은 베르더 브레멘의 5-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승리로 레버쿠젠은 승점 79점이 됐고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리그 1위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수많은 레버쿠젠 팬들은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리그 우승이 없던 팀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우승에 성공한다면 팬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팬들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선수들, 사비 알론소 감독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레버쿠젠은 1904년에 창단된 팀입니다. 독일에서는 꽤 명문 구단 중 하나인데 이상하게도 리그 우승에 연이 없었습니다. 레버쿠젠의 무관을 조롱하는 네버쿠젠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레버쿠젠은 단번에 강팀으로 변신했고 3백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축구를 펼쳤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승리로 우승이 확정됐지만 무패 우승이라는 꿈을 이어가며 우승 세레머니를 뒤로 미뤘습니다. 아직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이 나온 적은 없는데요. 우승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바이에른 뮌헨도 무패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리그 경기는 단 5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레버쿠젠이 역사적인 무패 우승을 성공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또 유로파리그와 DFB 포칼 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레블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진짜 트레블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니 트레블도 대단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의 우승이 확정이 되면서 11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던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김민재 선수 그리고 해리 케인이 이적하면서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레버쿠젠이 엄청난 돌풍을 만들면서 이변을 썼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역사적인 우승을 경험했지만 케인은 경우와 다릅니다. 토트넘에서 지독한 무관을 끊기 위해서 우승 전문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일정만 남아있는데요. 무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버쿠젠이 역사적인 우승을 성공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아서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명장 알론소 감독의 마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